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패턴은 나와 그지? 사회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 형제 말고도 저런 사화를 가졌으면은 저 자수가 그러니까 요 자수가 쓸모 이 자수의 쓸모를 용도를 쓰임 있게 만들어주는 글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가 성격이 달라도 잘 들어야 유리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조우가 돼주는 거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경우 만약에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아, 뭘 공부하고 싶어? 그럼 직장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야. 다음에 오하다. 이거는 좀 충이니까. 아까는 물라고 불인데 이제 그래도 서로 이제 그 자수가 춥다 하면 이 사화는 천간으로 가면 병화니까 이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개념이잖아. 근데 이거는 틀려, 이거는. 이거는 물하고 불이란 말이야. 섞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화는 이거를 온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좌우는 섞이지 않는 거야. 상반격이다. 그다음에 사지죠. 그다음에 해묘미. 육해죠. 갑목이 오화 상관이다. 이 상관이라는 거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의 큰 특기가. 그러면 갑목이 오화까지 왔다는 거야. 임묘진 사, 오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회에서는 이게 걸록이, 저 병화가 걸록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패턴이 되는데, 갑목 입장에서 사지라는 거는 이제 알 거, 못알거다 알았다는 거잖아. 노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노하우를 다 가졌다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십성이 상관이다 하면 그런 노하우를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그럼 무지하게 아는 척, 그러지 않을까? 많이 아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사주에 상관이라는 표현 양식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상관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사지란 말이야. 사지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노하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거시기하는 얘기야. 상관이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 그럼 노래도 부르면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사지 상관은? 춤추면서 부르는 거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거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된다. 콩이어 포시어를 잘 그, 요게, 자수도 그렇고, 이게, 갑목 입장에서 공부하고 싶다. 탁! 예? 요거에 꽂혔다가 또. 예? 또 말도 또 꽂혔다가 이게 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순간순간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좌우충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말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말을 생각이 잘안 나오 저저 컨디션 안 좋으면 말잘 못하는 거고 컨디션 좀말 겁나게 잘하는 거고 그거요. 여러분 기분 따라 달라지겠죠. 다자군다나 상관은 항상 이 상관의 본질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음권 양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양권 같은 거야. 이 말이 항상 말로면서도 주변을 의식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 이,
음권 양권은 여러분 이거 이 사주 공부하면서 이 음양의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 거기에 아주 그 힌트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갑목이잖아. 그죠? 일본은 을목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양권이잖아요. 양권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 두루두루, 사람 관계, 사회성, 뭐 이런 거잖아, 양권은. 그러면 그 사회 조직성이, 예, 그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죠. 양권은. 음권은. 나의 포인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단체주의예요. 일본 애들은 인문학을 잘 들어보시라니까. 성향이 완전히 틀려. 우리가 단체주의인 것 같잖아. 우리나라가 단체주의 아니야. 우리나라는 독고다이지. 갑이잖아. 가 영웅 심리가 있는 거지. 일본 같지가 않아요. 일본은 단체야, 단체. 사회성이 뛰어난 거고. 맞잖아, 을목이니까. 그 양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음권의 특징은 음권의 갑인 특징이 우리나라란 말이야. 처음, 이런 거에 굉장히 1등, 이런 거에 뛰어나잖아, 갑이. 과거의 역사로 보면 한강의 기적이 있잖아. 예? 세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이요, 그게. 근데 갑은 어떤 거냐면 처음 거를 잘 다루는 기질이 또 있어. 처음 거를 만들어내는 기질도 있지만, 맞잖아. 첫 길을 닦은 거잖아요, 갑이라는 게. 그죠? 근데 처음 거를 만약에 어디서 저 옛날에 우리가 뭐 없을 때 뭐 TV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저 수입을 다 한 거 아니야. 그거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더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죠. 활용을 보통 이 갑목은 그런 거야. 뭔가를 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기질이 뭐냐면 150%, 200%를 활용해.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요. 그래서 잘 산 거요, 여러분. 그게 갑의 능력이라니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우리나라. 초전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튬, 매장량, 지금 이제 그냥,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여러 분야에서 지금, 조만간에, 내년 아닌가, 그게? 내년은 갑진이잖아, 갑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임묘진부터 이제 유행을 하는 거야. 예? 요 중간 단계에 온 거 아니야. 그럼 내년 되면,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1등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음양권이 항상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요. 그거를 미세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본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음권 일간인데 왜 양권적인 그 일을 하지? 라고 하면 그 음양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그걸 하지 못하면 구분하기 어려운, 그거 구분하기 못하면 영원히 그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쨌든 충이니까. 이제 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사생기 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묘지 충이 있고, 사왕지 충이 있지, 왕지 충. 이게 특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인신사이고, 이거는 진술충이. 이거는 좌우면.
이 좌우묘유의 충은 근거지가 바뀌는 거야.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생지잖아요. 생지. 생지면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충이 오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돼요. 생지는 계획이잖아. 이미 한 게 아니잖아.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런 충은 계획 변경 같은 거야. 근데 왕지충은 뭐야? 이미 헌 거란 말이야. 헌 거를 딱 조정해버리는 거야. 할까 말까 한 게 아니라고 한 거를 딱 조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계획 변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간단한 논리로 해봐. 시작하기 전에 변동하는 거고, 다 한참 하고 있는데 변동하는 거하고, 다 끝내는 과정에서 변동하는 거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조금 사귀다가 때려치는 거잖아. 그죠? 인신사의 충은. 그럼 사주에 인신사의 충이 있다. 오래 가는 패턴이 아니죠. 오래된 변동이 아니잖아. 요거는 좀 오래된 거죠. 요거는 미워도 다시 한번 막 이런 변동인 거야. 그런 개념을 응용해서 써먹으시라는 얘기요. 충이. 깨진다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 기운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 수화는 어떻게? 상하죠. 그 다음에 금목은 좌우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정신적인 거. 이거는 물질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야. 이걸 일일이 내가 다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충이, 왜 어떤 충인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막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 부모는 도시에 살고 나는 이런 것도 돼. 여러분. 있는 곳. 그죠? 정신적인 부분.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오, 미, 이렇게 신.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대기, 꼭대기. 응? 동지에서, 이렇게 하지,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미월이다, 미월. 이거는 정직적이고. 여기를. 그 다음에 묘지. 화계. 갑이 이걸 보면 이거는 재성, 이 미토는 재성적 노하우예요, 노하우. 갑이, 미월에 태어난 갑은 많이 알겠죠. 재성적 노하우를 많이 알겠죠. 재성 달인이라고, 여러분. 재성 달인인데 미 중에 뭐 정화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을목적인 노하우도 있잖아. 사람 처세라든지. 그러니까 돈, 저 시골에서 그냥 순박하게 농사 짓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사업 이빠연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글자가 자수를 만나보면 이거 어떻게 돼? 갑자가 공부해야 되는 인간인데 바쁜데 나온 거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데 바쁜데 나간 거 아닌가? 급해 보이지 않나? 빨리 돈 벌고 싶어 하지 않을까? 노는 거에 꽂히지 않을까?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봐, 여러분. 정제는 완전히 빠꿈입니다, 정제는. 여러분이. 정제의 본능은, 암튼, 쓸데없는 돈 안 쓰려고 하는 게 정제의 본능. 가장 효율적인, 지출과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정제요. 자꾸 정제를 돈으로만 생각하지도 말고, 정제는 뭐냐면, 물건의 용도 같은 것도 돼요. 딱 맞는 거 있잖아. 유리창 닦기다 하면 유리창을 제일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또 싸면서 잘 닦일 물건을 찾는 게 정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는 뭘로 닦아야 된다? 이것도 정제예요. 청소하는데. 그런 생각을 잘 하는 게 정제예요. 설거지하고 이 그릇이 여기 놓는 게 더 나중에 편할까? 아니면 여기에 놔두는 게 더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정제야. 무재성은 그런 거 생각 못 합니다. 절대. 무재성이라도 이게 오행적으로 예민해가지고 막 깔끔 뜨는 애들 있잖아요. 편인 편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찝찝한 성향인데 무재성인 거야.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청담 선생님이 무재성이거든? 나는 정제란 말이야. 근데 정인 막 있고 하니까 나는 정리 이런 거는 칼 같아. 근데 설거지를 할 때 조금 대충 넘어가는 게 있거든. 예? 뽀드득뽀드득 해야 되는데 기름기가 조금 묻은 것을 보는 거는 그건 재성이 아니야, 여러분. 예민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청결적인 부분인 거지. 청결한 거는 재성하고는 연관도 있지만 정제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정리가 잘 돼 있단 말이야. 물건의 용도를 잘 다뤄. 치약도 착 하면은 짝짝짝짝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최대한 다 쓰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정제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게 물건이 있으면 이 기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는 게 정제예요. 이 편제하고 또 틀려요. 편제는 그런 거 아니야. 편제는 용도에 꽂히는 거고, 정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감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감은 맨날 그 정제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또 편제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계속 그걸 연구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 감을 잡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요즘 여름인데도 이틀에 한 번 씻잖아.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정제일수록 이틀에 한 번 씻을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 만약 옷을 그러면 두 번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럼 빨래가 늘어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찾아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 뭐 화장품을 그러니까 씻으면 화장을 해야 되잖아.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 그럼 이 로션이 계속 건강을 주는 로션을 바르더라도 여자들이 봐봐. 화장하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화장독이라든지 막 이런 게 생기잖아. 차라리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물로 자연의 물로 이렇게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비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에 뭐 스님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거라고. 비누 안 쓰고 그냥 물로,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게 원래는 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다고 막 화장품 바르고 막 그거 클렌징 해가지고 다 지워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화장 많이 오는 사람 얼굴 일찍 가지 않나?
아니,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는 얘기야. 정제가 뭐 이를테면 뭘 계속 이거에 맞는 걸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 여기 쓰면 정제가 어떻게 돼? 다르잖아. 달잖아, 이 물건이. 그것도 아까워본다고. 그 조절도 생각한다고, 정제는. 편제는 이 상황에서 요 물건이 요렇게 가가지고 이걸 딱 효과적으로 딱 해버리면 끝인데, 정제는 또 써야 돼. 본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재성이, 정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 이 무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왜 주부들 살림을, 주방 살림은 자기가 하잖아. 그죠? 근데 누가 왔다 가면 내가 이제 놓여진 곳에 놓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것도 귀신처럼 아는 게 정제라고, 여러분. 정제가 주부를 해가지고 주방이 있잖아. 그럼 남이 와가지고 막 뭐 식신 제사리 만약에 있다. 아, 저거 틀렸다 하면서 옆으로 막 놓고 오면 생 짜증난다니까? 그런 거예요, 정제가.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아이고야. 장난 아니지, 이런 스타일은. 이게 여자다. 에? 정제가 천을귀인이잖아요. 에? 그러면 어떤 거야? 주부다. 그럼 어떤 거에 꽂히겠어요? 접시. 그렇지, 접시든. 뭐, 아니. 어쨌든 주방용품이 좀. 꽂히면 막 아주 잠 못 자는 거잖아. 자수가. 식이 질투, 자수가 식이 질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에? 냉장고, 자기네 집 냉장고보다 좋은 걸 남이 산 거야. 돌아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제극인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미토의 묘지화계는 뭐냐면, 이 미만 났을 때, 이게 지금 갑자가 아니야. 미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왕이면 비싼 거 사가지고 오래 쓰는 거죠. 용도에 맞는 거. 그러니까 딱 그 용도에 맞는 거면 비싸더라도 그걸,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런 건데, 요렇게 되면은 이게 변덕이 온단 말이야. 예? 갑자들은. 그럼 비싼 것만 봤다 하면 이제 가르려고 하는 기질도 있는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용도로 치면은 아까 이제 갑, 오, 오하월의 가보다, 미월의 가보다. 요거는, 천간으로 보면 정화하고 간목이 있는 거예요. 예? 정화 간목은 어떤 거예요? 저번에 설명했잖아. 뭔가 전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노하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주에 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오화가 있고 뭐 간목 이렇게도 있고 뭐 정화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나 다 이게 갑정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모든 노력이 중요해.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 했다 말아보면 안 돼. 여러 번 하면 반드시 그 노하우가 생겨요. 안 해서 문제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두 개 있으면 넌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갑정이 그래요. 응? 근데 뭐 이렇게 호기심 해가지고 하면 잘한다니까. 요즘 내가 헬스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글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많은 걸 배웠다니까 내가.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건 또 운이겠지만, 운이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갑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묘한 걸 느낀 거야, 내가. 야, 이게 이래서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거잖아. 그럼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해보면은 이게 뭔가를 느끼는 게 갑정이요. 불멍 아닌가, 불멍? 갑정. 불멍 때, 우리가 명상하면 뭐가 오듯이, 이 갑정이 불멍에서 팍 오는 생각 있잖아.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기능성인데,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금을 재련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있어도 그거 된다고. 그러면 그게 딱 된 상태에서 경금을 딱 보잖아. 그러면 아, 어떻게 재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버리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이거면 아, 어떻게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바로 해버리는 거고, 요거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만들면서 팔 생각까지 하는 거야. 예? 저거 만들면 잘 될 것이다 까지 생각하는 거지, 임수가. 그러면 그 만들 장소는 무토란 말이야, 무토. 이거는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의 차이가 아니잖아. 만약에 무토가 없다. 어떤 거야? 만들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그 공인된 그런 터가 없는 거지. 창고에서, 좀 많은 창고에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상품을 만든다라고 치면 상품 매장에서 내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만드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예. 가정에서, 가정에서 만드는 거하고, 그 가게 차려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냐면, 시행착오적인 노하우, 뭐 그다음 뭐 후회. 아, 옛날에 그거 처음에 그거 할 때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 꼴이 안 났을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그러잖아. 하, 20대에 헬스할 걸. 그런 거 있지. 지금 왜 이거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리도 그럴 수 있어. 야, 씨. 30대, 20, 30대에 배웠으면 내가 진짜 끝장나는데.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 그러겠죠? 아니, 이게 순진한 성분이잖아. 이거는 옛날에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어떤 게 바깥에 그냥 빨리 나가본 거 아뇨? 적당히 배우고 나가본 거 아뇨? 1, 2, 3, 3학년 과정을 다 거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나, 분량이 있는데. 일은 또 워낙에 이게 머리가 영악하니까, 탁 보고, 아 이제 다 배웠다, 이거야. 그냥 써먹는 거죠. 명리로 치면 어떤 거야? 꾸준하게 책도 한 권 다 봐야 되는데, 요거만 탁 보고 이제 바로 써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어? 장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드러난 그 현상의 이 아이디어를 적용시킨 거니까. 응? 실행보다도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실행 능력 개념은 아니잖아. 요게 있으니까 요거, 조금 더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금방. 순발력으로. 그런 거겠지. 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다 꼭 이제 나쁘게도 간다,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FM대로 가는 게 아니고 FM대로 가면 너무 늦고 막 답답하고 하니까 그냥 그때 그냥 순발력 이용해 가지고 확 해 가지고 뭔가 일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상관적인 모습, 정제적인 모습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오행상으로는 이게 깨끗한 물인데 어떤 거야? 컵에, 유리컵에 깨끗한 물이 있어.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오화가 온다거나, 오화가 오면 어떤 거야, 이게? 충한 거잖아. 흔들린 거잖아. 탁해진 거죠. 그죠? 뭔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미가 오면. 그러니까 급해진 거란 말이야. 뭔가 유혹이 팍 생긴 것도 되죠. 제국인이니까. 그죠? 이 자수가 이거 어떤 여자 만난 거예요? 응? 어떤 여자 만난 거야? 아이, 경제관념이 두드러운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 미 정도 되면은 간목 입장에서 미토는 굉장히 노련한 거라고 했잖아. 거기에 천을 귀인이잖아. 그러면 자수 입장에서 저 미토 본 거는 연상의 여인을 아주 저 귀티 나는 연상의 여인을 본 것과도 같은 거야. 여러분. 뭐 그럼 뭐 이를테면 어떤 거야? 어린 애가 뭐 그 연예인을 동경해서 뭐 상상, 응?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빠른 거잖아요. 자에서 수직 상승 운동이 여기가 자주고, 여기가 오잖아요. 어떤 거야? 팍! 올라온 거죠? 팍! 부딪히니까. 이게 빠르면서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거야. 미토가 이제 천을 기인이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장미 관계는. 그러니까 그게 좀 탁해지는 맛이 있다는 거야. 예?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간 거니까 노숙해져 본 거라고. 대학교 때 연애해도 되잖아. 근데 꼭 고등학교, 예? 중학교 때 연애하려고 오는 거고. 담배 피려고 오는 거잖아.